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샬롬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저희가 세 차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 직전편에 이제 얼음 그 고생한 날. 영하 7도인 날. 아. 오늘은 다행히 영상 7도예요. 그래서 그날 드라잉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렇게 물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아, 그렇지. 뭐 기존에 왁스층도 다 날라간 것 같고 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차가 쩔었어 차가. 그래서 일단은 본세 차를 진행을 하고 오늘은 새로운 왁스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왁스는 이 더클래스의 이 블렛이라는 새로운 물왁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리뷰를 해달라는 댓글들도 좀 많아가지고 요거를 있었어? 한번... 댓글이? 어, 나 못 받았는데? 있어 임마. 더클래스한테 돈을 받은 건 아니고? 아니? 더클래스의 신제품이죠. 근데 뭐 더클래스는 사실 이게 매번 그 제품들이 개선돼서 나와요. 뭐 직전 제품이 어쨌다 하면은 그 다음 제품이 좀 더 이제 뭐 개선된 어떤 제품으로 나오고. 그렇지. 성능이 좀 더 좋아져서 나온단 말이야. 발전을 멈추지 않아. 아, 그렇지. 아무튼 그런 제품이에요. 더클래스 국내에서 제작된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이제 제품이 좋은지 한번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내 차 먼저 좀 이렇게 CPR 좀 하자. 오케이. 일단 새 차부터. 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2020년이 되고 첫 촬영을 하는 건데 저랑 전만홈이랑 전만홈이라니 이 새끼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투닥거리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댓글로 한번 있었지. 이렇게 존댓말로 좀 촬영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새해도 됐으니까 이렇게 서로의 존중하자는 의미로 오늘 이렇게 좀 존댓말을 좀 사용을 해보는 거. 되게 하기 싫은데 해야지. 그치, 뭐 해야지. 뭐, 해봐야지. 그럼 뭐 시작할까요, 동규 씨? 네, 그래요, 옥성 씨. 와, 며칠 전에 긁었습니다. 아우, 신발이 빵꾸가 뚫렸나 벌써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 아, 벌써 젖은 것 같아. 맨날 세차 방송 찍는 게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맨날 발이 젖습니다. 고생합니다 저희. 호랑내가 이렇게... 그냥 전 안 나는데 얘 나요. 그렇죠 옥성 씨? 아니요 전혀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오해하세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니까요. 어느 새끼야 반말이고. 근데 저희가 뿌리는 동안 좀 그 카샴푸 아니 여기만 좀... 묻잖아요. 빨리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뿌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저 하는 동안 좀 카샴푸 좀 이렇게 준비를 해줄래요? 아예아예 하시라고요. 아, 예. 저 뭐 더클래스 카샴푸는 처음 써봅니다 일단. 옥성 씨. 예. 잠시만 이리로. 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좀 뜯어주시겠어요? 뭐 어떤 걸요? 이거 좀 아 이게 택이 제가 손톱이 없어가. 아 좁아요. 아유, 예. 아이, 참. 버킷에 부어버리. 향은 좋다 근데. 뭐가 좋아 이게? 좋잖아 형이. PC방 화장실 냄새 나는구만 이게. 아니야 인마. 맡아봐요. PC방 화장실 냄새 진짜. 흔한 PC방의 화장실 냄새. 그럼 마스크 끼고 맡으면 어떡해요? 생각이 있어 없어 정말. 서른네 살 이상이었다니까. 아 진짜. 스물열 살. 스물열 살. 내가 알려줬잖아 저 방법. 스물열 살이다 하면 된다고. 서른이라고 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지라니까. 자신감을 가져야지. 올해 30 되신 분들 화이팅! 화이팅! 저희는 아직 1년 남아서 키키! 나도 타이어 세차 안 한 지 진짜 야! 선생님! 아이고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이거 다 쏟아지잖아요, 휠 클리너가. 아니, 너 카샴푸 하는데 어떡하나, 그럼 이 사람아. 아니, 저쪽부터 하면 되지, 이 새끼야. 왜 여기 와가지고 하고 있어, 요. 존댓말, 그렇지. 존댓말을 안 해보다가 해보려고 하니까 아니야, 조금 힘든...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뭘 안 걸어서 그래, 이거. 반말하는 새끼 뭐 얼마 내기 아니면 반말하는 놈 뭐 하기 이랬으면 아마 우리가 지켰을걸? 아 그런가? 한우 난 양주 넌 뭐? 그럼 난 다금바리. 야 그래서 그게 나오네? 쫄림 뒤지시든가. 아니
이 하단은 왜 안 해주세요? 하단은 위쪽 부분 좀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할 거예요. 아, 윤활력이 좋긴 하네요, 거품이. 진짜 이 거품이 윤활력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많이 넣어서 그렇다니까? 요? 아니 감독님 왜 자꾸 물 밀착을 해요 그렇게? 아, 너 잘 보냈니? 전혀 나도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는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더클래스한테 뭐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뭘 받았대 내가? 뭘 받아 내가? 존댓말. 인정? 아니 근데 지금까지 좀 내가 억울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내긴 내기니까요. 에이 왜 그러세요 아직. 아무튼 오늘 저 감독님 한우하고 양주하고 다금바리 먹으러 갑니다. 선생님 오늘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풍기 때문에 금방 굳네요. 네네. 그러니까 패크를 조금 줘요. 짜주세요. 여기다가. 선생님. 아, 존댓말은 못하겠고 무락스 리뷰를 시작할게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편하게 좀 해야겠어. 그래. 아, 말이 안 떨어지잖아 존댓말 하니까. 말을 못하겠어 일단. 오늘 이거 얼마야? 23,000원. 어따 잘한다 너. 받긴 받았나 보다. 아니 뭘 받아. 공부해왔다고. 23,000원에 이게 300ml밖에 안 됩니다 제품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더 클래스의 하이브리드 코트 500ml에 36,000원입니다 준비물은 일단 왁스하고 일반 도장면에 전혀 무리가 없는 마카오를 하나 있으면 되고 다이아몬드 타월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더클래스 제품은 항상 버핑 타월을 가지고 계세요. 언제 어떻게 때문에. 무슨 일이 잔사가 왜 남을지 모릅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기존에 나와있는 하이브리드 코트 먼저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절반 넘지 마세요. 아 네. 아이 네. 흘렸네. 아 말을 걸어 왜. 망치 같은 거 이 제품을 하이브리드 코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잔사를 좀 남깁니다. 작업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스치면 버핑 수준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초보자분들한테 그렇게 권한다고까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아니면은 그렇지. 버핑을 확실하게 해라. 거의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여튼 더 클래스는 일단 작업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약간 좀 꼼꼼하게 좀 작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더클래스 상세 페이지에서 이게 그래 나와 있다. 이게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총알처럼 나간다고. 근데 세게 눌러도 거의 그렇게 나가.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일단 저 끄트머리가 되게 멀리 나가. 그러네. 조금 기네. 살짝 누르면은 이게 뭐 그냥 뭐 물총이야? 그렇지. 뭐야? 살짝 눌렀을 때는 일단 이렇게 오줌 싸듯이 좀 나오는 느낌이고. 오줌 싸듯이가 뭐냐 임마. 세게 뿌렸을 때는 뭐 그렇긴 하네. 미스트가 막 날리긴 하네. 미스트가 좀 많이 날리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향이. 여기가. 저희가 촬영하는 데가 그 GS 칼텍스에 있는 그 실내 세차장인데, 그건데요? 가솔린인데, 그냥? 리얼 휘발유인데, 이거? 그니까. 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기름 냄새가 좀 심해요. 약간 신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맡으면 또. 어우, 코가 뚫리네, 그냥. 일단 제가 이 하이브리드 코트 사용하면서 지금. 반판 정도 작업을 했는데 아까 제가 잔사가 좀 남는다고 했잖아요. 꼼꼼하게 버핑을 하지 않으면 잔사가 이런 식으로 남아요. 자 그리고 일단 피막 감이 굉장히 좋아요. 광도가 확실히 확 올라오는 게 딱 느껴져요. 좀 빠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슬립감은 별로? 잔사는 확실히 그 하이브리드 코트보다는 얘가 더 안 남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카메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는데 광도는 확실히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여기서 오늘 좀 잘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블렛은 유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얘도 됐는데. 걔도 돼? 어. 너 뭐 받았지? 이렇게 이거. 된다고 얘도 된다고. 어? 더클래스 무락스 두 종류 전부 다 하이브리드 코트와 블렛 전부 다 도장면하고 유리에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잉? 뭐? 자, 작업을 다 해봤는데 다 결론이 나왔어요. 아, 광도는 하이브리드 코트가 더 좋아요, 확실히. 그렇지. 뭔가 조금 더 깊은 느낌이 있어. 즉 이게 광이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으면은 블렛은 살짝 날광의 느낌이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빛을 반사하면 여기가 더 번들번들해 보이기는 할 것 같은데 좀 빛이 좀 차가워요, 확실히. 하이브리드 코트가 살짝 더 깊은 광의 느낌은 좀 있지 않나. 좀 더 어두운 광이 나지 않나. 좀 그런 느낌. 얘는 확실히 좀 날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릭감은 하이브리드 코트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낫고. 작업성은 블렛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지속력도 블렛이 더 좋다고 해요. 더클래스 측 말로는 5분의 코팅 동안 43,200분의 지속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산하면 한 달이거든요?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놨어? 어? 말을 그렇게 어렵게 좀 해놨어? 좀 있어 보이게 해야지. 아... 그냥 한 달이에요 쓰면 그 43,200분 그거를 어? 토로하시지 그러셨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코트가 좀 더 지속력이 좀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BMW X3 차량을 저희가 촬영을 하고서 한두 달 뒤에 빌렸는데 그래도 비딩이랑 슈팅이랑 발수력이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이브리드 코트가 좋긴 좋구나 라고 했었는데 블렛이 더클래스 측에서 말한 것처럼 한 달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코트가 솔직히 더 좋지 않나, 지속력은.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나 두 개 다 사용해보시고 한 달 이상 경험해보신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무튼 발수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확실히 좋은지. 아, 그렇지.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테스트 시작. 네. 네, 하이브리드 코트도 충분히 비링이랑 발수력은 좋아요. 그리고 블렛. 대박이야, 블렛. 내가 안. 아, 예, 해봐요. 확실히 여기 약간 초반 스타일이긴 하네. 오. 아. 다르다. 다르네요. 달라요. 물을 튕겨내는 발수력 차이는 확실히 더클래스 하이브리드 코트보다는 블랙이 좀 더 좋다. 압도적입니다, 약간. 와. 옆면도? 옆면도. 와. 물을 확실히 엄청 잘 튕겨내네. 엄청 잘 튕기네. 비딩각도 굉장히 이쁘고요, 일단. 되게 좋은데요? 오, 되게 좋은데? 슈팅력 장난 아닌데, 이거? 올 더클래스 오. 비딩각이 일단 진짜 이쁘게 잡힙니다. 오, 진짜 엄청 동그랗다. 오늘 더클래스에서 나온 블렛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렇지. 근데 좋네요.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이게 더클래스가 국내 제품이잖아요. 국내 제품 치고 딱 이렇게 빡 막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좋은 제품이 나왔잖아. 아, 그렇지. 좋은 제품이 나오긴 했어. 일단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진짜 박수. 또 점점 이제 국내 레벨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 하이브리드 코트 같은 경우에 장점은 일단은 슬립감과 광택과 지속력.
지속력 정도. 그리고 이제 반대로 블렛의 장점은 뭐가 있죠? 뭐 발수력이나 비딩, 나 방어성, 뭐 UV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해요. 근데 아마 그 나머지 발수력 그 비딩 빼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냥 비딩 보고 와. 그럴 만한 마크기는 해요. 그냥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근데 확실히 비딩이 진짜 취향 저격하긴 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손에 꼽을 만한 할 것 같은데요, 발수력만. 이렇게 이 가격대에 뭐 23,000원? 23,000원. 23,000원. 뭐, 싼 가격은 아니다. 300ml니까. 싼 가격은. 솔직히 가격대는 살짝 그래요. 싼 가격은 아닌데, 만약에 이 블렛 제품이 조금만 더 빨리 나왔으면 우리 최근에 찍었던 그 어워드에 또 포함이 됐을 것 같아요. 그치. 그거에는 들어갈 법하지. 더 클래스의 블렛은 이거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좀 히트를 칠 것 같긴 해요. 많이들 써보실 것 같아요. 좀 기대작이가 기대작.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구 저격했나? 너무 잘 만들었어. 되게 좀 박수 받아. 이거 수출 안 합니까? 수출? 좀 할 게 되지 않았나? 이제? 내보낼만 할 건데. 외화벌이 좀 해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응원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코트도 좋고 블랙도 좋다. 서로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다.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거. 그렇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뭐 마지막으로 세차 다 끝내고 광도가 이제 얼만큼 많이 올라오는지 그걸 또 보여드려야 되지. 그 부분은 이제 딱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